오늘 학원 가야 돼? 학원? 아니. 진짜야? 오늘 유도 학원 안 가도 돼? 어, 오늘 안 가는 날이야. 그럼 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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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눗방울 진짜 많이 나오네. 힛뿜! 진짜 많이 나오지 뿜! 야, 이거 봐라. 힛! 오! 힛! 그럼 우리 여기서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가자. 힛! 힛! 그래, 엄청 재밌게 놀자. 예전의 기억이 쇼츠 쇼츠 유튜브 쇼츠 하트 만들기 하나 둘 셋 헷 박나마 다시 하나 둘 셋 헷 박나마 위로 위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헷 위로 박나마 안수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헷 아니 박나마 우리 이렇게 마음이 안 맞니 뜨시지 아 그래 하나 물 마실래? 나도 그래? 우리 아빠는 맨날 내가 물을 이렇게 따 너 키 몇이야? 맞춰봐 다들 맞추던데 바로 100 61? 아, 왜? 그럼 164? 오 맞아? 근데 나 이거 신발 벗고 그 정도야 오, 좀 큰데 나 커 나도 맞춰볼게 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컸던 것 같은데 한 180? 아침에 키가 달라? 너 전학생 온지도 몰랐지? 몰랐어. 너무 갑자기 와서. 어땠어요? 나 왔을 때. 약간 설렜는데. 뭐? 전학생 온다 그래서 누가 오나 했지. 했. 너는 내 짝꿍이 돼서 어땠냐? 뿌. 좋았는데. 진짜? 갈래 옆으로 가자. 그럼 됐어. 너 나중에 금메달 따고 그러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헷. 안 그러지. 내 금메달 따면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너 금메달 따면 내 남친의 라프. 금메달 있는 남친 멋있겠다. 뿌. 근데 너 전학 오기 전엔 어느 동네 살았어? 나? 너가 살았던 데랑 같은 동네. 내가 살았던 동네? 너 혹시 초록마을 살았었어? 응. 왜 뿌? 근데 왜 난 널 한 번도 못 봤지? 헷. 기억이 안 나나 보네. 너를 어? 본 순간 심장이 쿵. 우와 재밌다. 헷. 헷. 이거 놀법만 좋다고 트로티 타 먹어야지. 뿌. 우와. 안녕하세요, 뿌! 아저씨, 트로티 하나 주대요. 포도 만들어요, 헤이! 우와, 맛있겠다. 아저씨, 한 개 더 주대요. 포도 만들어요, 헤이! 자, 너 이거 맞아. 어? 나 이거 두는 거야? 응, 두는 거야. 먹어. 고마워, 가해야. 맛있게 먹자, 뿌! 넌 꿈이 뭐야? 나는 언제나 똑같은 꿈을 꾸지, 공주님. 그럼 나는 왕자님을 해야겠다. 너는 왕자고, 나는 공주야. 원래는 공주는 왕자랑 결혼하는 거니까
커서 너랑 나랑 결혼해야겠네? 응, 맞아. 나는 가야랑 결혼할 거야. 와, 이거. 어? 이거 뭐야? 그렇지, 다들 고마워서 내가 좋아하는 행운카드야. 행운카드? 우와, 고마워 한가봐. 구독해요, 좋아요. Okay,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왜 너 늦게 내냐, 뿌? 늦게 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러네. 에이. 쟤네 요즘 너무 친해. 거의 사귀는 거 같은데. 하! 갈라놓을 거야. 갈래를 갈라놓는 악마 박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쟤네 지금 즐거워 보이는데 너 악마짓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안 돼. 절대 지켜. 자, 수업한다. 모두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비켜. 여기들 자리야. 흥. 진짜. 얼라리 어 밀지 마라. 진다. 아니야, 내가 먹여. 그래서 10쪽을 펴보면 맨 위에 제목이 있어요. 우리 뭐라고 써있니? 10쪽 펴라고. 알겠다. 뿌. 양갈래한테 매점 가자고 해야지. 어? 나갔잖아 벌써. 나 한 입 주라 해. 아니, 이거 내 거고 해. 바꾸자. 뭐야? 둘이 또 매점 갔다 온 거야? 어, 헤, 맛있겠지, 뿌! 하, 나도 매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양갈래. 전학남이랑만 계속 붙어 다니는데. 내가 갈라놓고야 말겠다. 하, 뿌, 뿌! 야, 양갈래. 화장실 고. 나 안 가도 되는데, 헤? 너가 알아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뭔데? 뿌! 뭔데 뭔데 뿌! 너 아주 전학남이랑 사귀냐? 뭐 완전히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썸 타는 정도? 뭐 하고 놀았는데? 뭐 돈가스도 먹고 뭐 인생 내 것도 찍고. 너 그거 다 너가 돈 냈지? 뭐 당연히. 왜냐면 내 가방도 찾아주고 했으니까 해. 야, 전학남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알아? 학남이가? 뭐라고 하는데? 전학남이? 걔네 집 좀 살잖아. 내 지갑이지 뭐. 맨날 매점 같이 가주면 뭐 사주던데? 개뿔이지 뭐.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데? 뭐라고? 지갑이라고? 거짓말! 아까 남반장한테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나쁜 씨야! 한 명 해치웠네? 전학남! 널 믿었는데 진심이 아니었다니! 너가 왜? 양갈래가 자리 바꿔달래? 어? 갑자기? 왜? 그거야 나도 모르지. 너가 싫어진 게 아닐까? 갈래, 왜 자리를 바꾸는데? 왜? 무슨 일인데?
이따 학교 끝나고 얘기하자.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 아니, 오늘 아저씨 오시기로 했어. 양갈래, 너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너랑 할 말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얘기를 해서 풀면 어때? 뭔데 그래? 너... 아니다, 나 가야 돼. 아저씨 오셨어. 간다. 네, 사범님. 봉해 세 번. 하나, 둘, 셋. 바보! 키키키키오 미키. 바보, 바보 양갈래 바보. 바보 나또 바보 키키키키오 미키. 갈래야, 너 오늘 대체 무슨 일이야? 바보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 일이 좀 있어. 뭔데? 무슨 일인데? 알았어, 천재로 해줄게, 100점. 너네 진짜 우리 집까지 맨날 놀러 오면서 또 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할래? 그럴 거면 너네 다 나가, 나와. 안 되는데? 나 5시까지 여기 있다 가야 되는데? 허! 여기가 무슨, 야 세인아, 너 정말 어이가 없다. 어? 정말 어이가 없어. 아, 내가 말해줄게. 천왕남이 양갈래가 좀 사니까 지갑으로 생각하고 얻어먹고 다닌다고 자기 일부러 말하고 다님.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헤. 그래, 내가 다 들었다니까. 학교에서 그러는 거.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그런데도 양갈래가 계속 놀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해준 거지. 박세인,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럼 직접 물어보시든지. 와, 진짠가 보네. 그래도 갈래야, 대화로 풀어봐. 왜 그런 말을 한 거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봐? 그랬다간 진짜 내 눈앞에서 그렇게 생각한 게 맞다 그러면 어떡해? 면전에서 그런 말 들으면 더 마상이지. 에허, 쯧쯧. 지금 오비키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냐? 응, 우리 아빠가 저녁 먹자고 해서 안 먹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 한다 해. 그래, 잘 가라. 맛있게 먹어, 이왕이면. 간다 뿌. 잘 가고 내일 보자. 야, 너 거짓말이지? 누가 거짓말이래? 내가 뭐 양갈래랑 천왕남 사이에 이간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나는 천왕남 얘기한 거 아닌데? 도둑이 재발절이나? 오키님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되자마자 바로 다음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양갈래 천왕남 칼라먹기. 에휴, 야 이렇게 해. 갈래의 사랑 4화 대 성공.